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빼주네요 차를. 아이코 이런. 저 레미콘이 요때 앞으로 조금 빼줘요. 어, 나 가라고, 나 편하게 가라고. 옳지. 아이코. 네. 레미콘이 마치 좌회전할 듯이 있다가 우회전하면서 날 들이받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전후 방향성을 같이 보시죠. 저 뒤에 오는 레미, 뒤에 오는 큰 트럭들이 잘 오는데. 아이코. 아하. 이번 사고,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 사고에 대해서, 아, 저 애청자인데요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상대 쪽은 80대 20 주장하고요.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00대 0입니까? 아니면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? 여러분들의 투표 50표 해보겠습니다. 100대 0이 40%, 100대 0 아니고 80대 20이라는 의견이 60%. 100대 0은 꼬투리 잡힐 게 없어야 되는데요. 이 사고에 있어서 처음에 앞차가요.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. 보세요. 이렇게. 이만큼 물고 있어요. 한 3분의 2는 1차로, 3분의 1은 2차로.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?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명확치 않습니다. 레미콘이 이게 여기 딱 붙어서 여기 걸리니까 그래서 편하게 돌려고 한 건데, 그러려면 좀 깜빡이라도 좀 켜주지. 에이 참나. 이런 경우는요, 뒤에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빵빵 확실하게 정하세요. 좌회전입니까? 우회전입니까? 빵빵. 그러면 이 차가 왼쪽 깜빡이 키든가 우측 깜빡이 키든가 아니면 또 오른쪽으로 좀 더 붙든가.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빵빵해야 돼요. 확실하게 해라. 난 헷갈린다. 그리고 들어가지 마세요. 여기서 들어가지 마세요. 그래서 아, 좀 불안한 상태에서 요 차가 조금 앞으로 빼주니까 내가 가는데 날 보고 빼주는 거예요 지금? 앞으로 조금 빼줘요? 어, 믿지 마세요. 저 차 날 봤겠지. 믿지 마세요. 그래서 이것은 100대 0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. 약간 방심하신 거, 그건 80대 20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앞차도 우회전 편하게 하려면 반씩 접든가, 반씩. 그리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, 예. 여기 바짝 붙으면 돌기 힘들면은 반,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차가 못 지나갈 수 없게 그렇게 하든가. 우측 깜빡이 켜고요. 질문자께서, 아이고, 깜빡이도, 오른쪽 깜빡이 켜줬으면은 내가 안 들어갔을 텐데. 아까 댓글에도, 오른쪽 깜빡이라도 좀 켜주지.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. 네, 이번 사고는, 불박차가 좀 이상한 차가 있으면 미리 대비해야 돼요. 미리 대비하는 것은 일단 들어가지 말고 관망, 관전 모드, 빵, 어떡할 겁니까? 빨리 결정하세요 라고 돼서 빵 해주세요. 이게 휴가 다녀오시다가 아마 이렇게 사고 당한 것 같아요. 아이고, 내 휴가 다녀오다가 가족들과 함께 아 기분 좋게 다녀오다가 빵 한번 미리 좀 해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많이 좀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다행히 달리던 차와의 사고가 아니었으니까 이번 사고로 앞으로의 가족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백신 맞았다. 이리 생각하십시다.